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한 번씩 드론에 장착된 모터의 RPM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RPM 측정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변속기는 모터에 신호를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는지를 검출을 하지는 못하고 또 회전 속도를 검출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전 속도를 비행 컨트롤러에다가 다시 피드백해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속기 종류에 따라서 특정 변속기에는 또 이런 모터의 실시간 RPM에 대한 피드백을 비행 컨트롤러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걸 변속기의 양방향 통신, Bidirectional D-Shot, 줄여서 BD-Shot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F450이 2024 버전으로 구성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뀌게 된 BLLES 변속기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이 BD샷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이 변속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LLES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변속기는 대부분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변속기가 BLLES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변속기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FC의 자원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최대 4개의 모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드콥터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헥사콥터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따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BLLS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변속기에 esc-configurator.com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렸던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전 동영상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펠콘샵 BLL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먼저 픽스워크에 BD샷을 지원하는 펌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변속기에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블루제이 펌웨어를 설치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미션 플래너에서 몇 가지 설정을 변경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픽스워크에 올바른 펌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펌웨어 같은 경우는 이 BD샷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BD샷을 지원을 하는 펌웨어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펌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정 탭에 들어가서 일단 지금 USB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USB를 연결을 하고 위에서 알맞은 컴포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펌웨어 설치 쪽에 들어가서 레거시 말고 위에 펌웨어 설치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자사기 드론 모양 선택을 하시고요. Yes. 플랫폼에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 하드웨어 종류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픽스워크 248, 펠콘샵에서 주문하신 픽스워크 248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픽스워크 1 BD샷 요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BD샷이 보시면은 픽스워크 1 BD샷이 있고 픽스워크 1-1M BD샷이 있는데 여기 1M이라고 적혀 있는 요거는 메모리가 1메가였던 구 버전 픽스워크 2.4.8을 얘기를 하는 건데 펠콘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픽스워크 2.4.8은 전부 다 2메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 요 밑에 있는 픽스워크 1 BD샷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픽스워크 6C면은 6C BD샷, 6X면은 6X BD샷, G-Wave V5면은 V5 BD샷, 아니면 큐브 오렌지면은 큐브 오렌지 BD샷 이런 식으로 뒤쪽에 BD샷이라고 적혀 있는 그 펌웨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업로드 펌웨어를 누릅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뜨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펌웨어가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컴포트를 한 번에 잡았는데 이게 한 번씩 컴포트를 스캔하기 위해서 USB를 뺐다가 꽂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나오는 팝업 메시지에 따라서 USB를 빼고 OK 버튼 누르고 다시 USB 꽂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로드 done 이렇게 뜨면은 지금 펌웨어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 펌웨어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상단에 요 컴포트가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방금은 컴4였는데 지금 이제 컴9로 컴포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컴포트 선택하고 115200 선택해서 연결 버튼 눌러서 접속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이 제대로 됐다면은 데이터 탭에서 요 드론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화면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미션 플래너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펌웨어 설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미션 플래너 말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펌웨어 설치를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미션 플래너를 끌고 큐그라운드 컨트롤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디스커넥티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눌러서 베이클 셋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펌웨어라는 탭이 있어요. 펌웨어 탭 들어가시면 이제 USB를 꽂으라고 뜨죠. USB를 꽂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아두파일럿 선택을 하시고 멀티로터 그대로 맞는데 여기 보드 타입 요것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픽스워크 1에 1M 말고 그냥 BD샷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픽스워크 1 다시 BD샷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펌웨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컴플리트라고 뜨면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거고요. 접속이 조금 기다렸다가 예, 백 버튼 누르면은 QGC에서도 여기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서 접속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팝업이 뜨면은 예, 메뉴가 바뀌면은 접속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 Q그라운드로 하셔도 되고 미션 플래너에서 하셔도 되고 일단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나면은 이제 블루제이 펌웨어로 ESC 펌웨어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미션 플랜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컴포트 27번입니다. 일단 27번 컴포트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결이 됐고요. 지난번 설정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서버 아웃풋 들어갔을 때 9, 10, 11, 12번에 모터 1, 2, 3, 4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지난번 동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D샷 기능을 활성화하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D샷 기능을 활성화하시고 나서 지금 9, 10, 11, 12에 모터 1, 2, 3, 4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는 연결을 끊으시고 자 크롬을 이용해서 esc-configurator.com에 다시 접속을 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오픈 포트 자기의 컴 포트를 알맞은 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셔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리드 세팅을 누르면은 변속기 4개가 읽어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1번 변속기, 2번 변속기, 3번 변속기, 4번 변속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지금 1, 2, 3, 4 이렇게 다 읽어놨죠. 요것들의 펌웨어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펌웨어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각각 펌웨어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변속기 4개의 펌웨어를 그냥 한 번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Flash All ESC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서 펌웨어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게 BLLDS 펌웨어입니다. 요거를 블루제이 펌웨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블루제이 펌웨어로 변경을 하고 밑에 버전은 제일 최신 버전 0.19.2를 선택을 합니다.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PWM 프리퀀시는 48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플래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1번 변속기, 예, 1번 변속기에 플래시가 쭉쭉쭉쭉쭉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1, 2, 3, 4번 변속기가 순차적으로 플래시가 됩니다. 자, 1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번 변속기가 될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3번 변속기가 되고 있는 중이죠. 현재는 되고 있는 중에는 여기에 현재 펌웨어가 BLLDS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데 펌웨어가 변경이 완료가 된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블루제이 이런 식으로 변속기가 바뀌었다. 펌웨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개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은 변속기에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줍니다. 변속기를 재부팅을 하는 거죠. 자, 방금 소리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디디디디 디링 이렇게 뜨는데 이게 블루제이 펌웨어의 오프닝 음악입니다. 음악이 기존 BLLD 때랑은 소리가 조금 다르죠.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디스커넥트 버튼을 누르고 배터리 한번 뺐다가 여기에 오픈 포트에서 여기 알맞은 자기 컴포트 다시 찾아주시고 커넥트 버튼 누르고 이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해서 리드 세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1, 2, 3, 4, 4개의 변속기가 다시 다 잘 읽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LED 세팅 해놨던 것들이 다시 전부 다 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는 대로 다시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앞에 두 개는 노란색, 뒤에 두 개는 빨간색으로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게 1, 2, 3, 4번이니까 1번, 3번을 노란색으로 할게요. 1번, 옐로우, 3번, 옐로우, 그리고 2번, 4번을 레드로 하겠습니다. 2번을 레드, 4번을 레드 이렇게 해서 라이트 세팅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오면은 네, 변속기 LED에 불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띠리리리 띠리 요게 블루제이 펌웨어의 오프닝 음악인데, 블루제이 펌웨어는 재밌는 게 또 요 멜로디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픈 멜로디 에디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서 셀렉트 어 멜로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예, 요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몽어스 테마.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오프닝 송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트맨 테마. 배트맨.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마리오인데, 슈퍼마리오. 뭔가, 테마. 요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보시면 accept 버튼 있어요. accept 버튼. 요거를 눌러서 accept, accept 해서 여기에 write melodies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write setting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배터리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봅니다. 자, 이렇게 슈퍼마리오 음악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만약에 뭐 여기에 메시지에서 ESC가 잠겨있다, ESC 록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뭔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배터리를 빼고 디스커넥트를 했다가 USB도 빼고 네,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해서 다시 USB 꽂고 알맞은 시리얼 포트를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하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해보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접속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잘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재밌는 기능이 있고, 왼쪽편에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블루제이 펌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을 테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션 플래너에서 RPM 체크를 하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넥트 누르시고요. 배터리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USB는 그대로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 자 다시 컴포트 찾아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시고 나서 구성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검색창에다가 서보 BLH 비드 BD 마스크라는 거를 찾습니다. 서보 언더바 BLH_BD마스크. 자, 요건데, 요거는 BLLE의 BD샷을 사용하는 변속기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값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느 채널에 꽂혀 있는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 2, 3, 4, 4개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여기 1, 2, 3, 4, 4개를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의 1, 2, 3, 4, 5, 6, 7, 8은 여기 메인 포트 1, 2, 3, 4, 5, 6, 7, 8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의 악스 아웃의 1, 2, 3, 4에 꽂혀 있는 거는 요거는 실제로는 9, 10, 11, 12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9, 10, 11, 12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은 요 값이 3840이라고 찍힐 겁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오른쪽에 검색창에 이번에는 서보 D샷 ESC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 D샷까지 치면 나오네요. 서보 언더바 D샷 ESC. 여기에서 D샷 ESC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BLLES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2를 쳐줍니다. 2가 BLLES죠.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RPM 체크 기능까지 전부 다 활성화가 된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F를 누르고 빅소크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하시고요. 자, 이제 RPM을 제대로 읽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배터리를 연결을 하시고요. 조종기도 준비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시동이 걸리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모터가 안 돌아가면은 RPM 체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암드가 뜨면은 시동이 걸리고 이렇게 모터 속도도 바뀌죠.
자, 그러면은 모터가 돌아갈 때 RPM이 나오는 거는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상태라고 있습니다. 상태 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보시면은 ESC1RPM이라고 있습니다. ESC1RPM, 그리고 ESC2RPM, 3RPM, 4RPM 이렇게 있죠. 요것들이 지금 전부 다 0이라고 떠 있는데 시동 걸어서 한번 모터를 돌려볼게요.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RPM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만약에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1번 모터를 딱 잡았다. 자, 그러면 RPM이 딱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고장납니다. 잠깐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부하를 걸면은 RPM이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을 한번 잡아볼까요? 3번. 3번을 딱 잡아보면은 이렇게 RPM이 뚝 떨어지는 게 바로 보이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RPM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면은 요게 메인 요쪽 페이지에 RPM을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페이지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기에 나올 것들이 목록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목록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뭐를 하나 빼고 요걸 넣어야 되니까 세트 카운트를 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set 카운트를 해제를 하시고 그 대신에 여기 ESC1RPM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에 ESC1RPM을 요 화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고 브로트를 올려보면은 이렇게 모터의 RPM을 저기에서 바로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료됐으니까 이제 연결 끊고 배터리도 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LLS 변속기를 블루제이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픽스워크에서 RPM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두파일럿 공식 매뉴얼인 다음 웹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밝혔네. 신난다, 신난다. 요! 응, 여기서 갇혀봐.